세상에나. 안주 없습니까? 안주? 가져갈까요? 진짜 진짜 먹으라고?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맥주 안주 오징어. 세미연구소 소장 피터입니다. 자, 오늘은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 요 술, 빠질 수 없는 술에 대한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맥주처럼 생겼지만 술이 아닙니다. 음료예요, 음료. 저희 나라 뭐 법상 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게 알코올 음료라고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. 저도 이제 맥주를 즐겨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궁금했어요.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이 이른바 논 알코올 음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 맥주의 홉이 만드는 그 약간 쓰디쓴 쓴맛을 좀 즐겨 먹는 편이에요. 그리고 요즘은 헤라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화이트 제로. 아, 그래서 제로라고. 거품이 생명이긴 한데 거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 기울여서 생긴 건 진짜 똑같아요, 맥주하고. 그래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한 모금 딱 했는데 맥주가 그립다. 이게 무슨 맛이지? 그래도 0.5초 정도는 탄산 기운 때문인지 몰라도 아, 술 비슷하네? 0.5초. 에일 맥주 같은 경우는 약간 텁텁하잖아요. 그런 약간 그런 느낌? 국산이니까 이렇게 0.05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해요. 어느 기사를 보니까 0.03이나 이 정도의 알코올 정도는 보통 우리 과일이나 주스 같은 데도 그 정도는 함유 돼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하여튼 이번에 카스. 이렇게 조금 맥주를 또 따니까 진짜 약간 다른 걸 상상하겠다. 영영. 이건 이런 걸 무맛이라고 하나요? 뒤에 목넘김이 약간 쓴 맛이 남긴 하네요. 연거품 먹으니까 아, 이게 술이구나 라는 느낌이 약간 띵따오. 이것도 여기에는 써있네요. 0.05 알코올 0.05. 육안으로 보기엔 다 비슷하네요.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것 같네요. 야, 근데 한 두 캔 이거 0. 몇이라고 했는데 느낌은 완전히 술 먹는 느낌인데 응? 약간 진짜? 이것도 카스랑 비슷하네. 전맛은. 근데 요 카스 제로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뭔가 더 있어요. 첫맛이 약간 아, 술을 먹는구나 라는 느낌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, 상대적으로. 아니 뭐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누가 이거 술이라고 주면 그냥 또 어? 술이구나 하고 마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. 최근에 나왔어요. 하이네킨도 넌 알코올 음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넌 알코올 맥주 시장이 요즘 급성장하고 있대요. 그 작년에 비해서 한 30%?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하이네킨. 톡한 소리는 다르네. 뭔가 요건 조금 조용한 느낌으로 오픈이 됐는데 탄산이 상대적으로 적네요.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아까 소리도 그랬지만 탄산이 상대적으로 적네. 여기다 여기 요 정도네 느낌이. 이쪽으로 갈수록 맥주 맛에 가까워. 여기야말로 무맛이네. 와 진짜 무맛인데 이거? 요 네 개 중에서 혹시 아 맥주 맛은 조금 느끼고 싶은데 아 그래도 좀 건강하고 칼로리가 좀 적은 비알콜 음료를 먹고 싶다 하면은 칭따오. 요걸 좀 추천해드려야 되겠네. 지금까지 소장
피터였습니다. 뭐 하나 먹어봐요, 무조건. 콘텐츠를 위해서 빨리. 저는 제일 작은 거. 어. 자. 오징어 맛 나는 주스?